주님의 바라보심. 아담의 죄악 이후 십자가 복음은 온 인류에게 남긴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결한 십자가 보혈은 지성소에 가로막힌 휘장을 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에덴을 거니셨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향하셨던 그 바라보심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이자 소통입니다. 함께 그리고 나란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혹한 속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봄에 무성한 잎을 꿈꾸듯이 악한 세상에서 몰아치는 고통 속에 다가올 구원의 봄을 꿈꾸며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성전인 우리가 모여 이룬 견고한 성령의 전인 열린교회 공동체와 주 바라봄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 바라봄 기도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2월 20일부터 40일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기도회 기간 중 토요일은 온 가족이 참여해 특별한 순서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0일 동안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주 바라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우리 영혼의 봄을 맞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열린교회는 이 귀한 명절이 복음 전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정예배 순서지와 담임 목사님의 명절 설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예배실 앞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클릭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열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16일부터 4일간 중등부실과 본관 3층 예배실에서,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23일부터 4일간 중등부실과 세빛빌딩 그리고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수십 번의 실패와 오류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세대. 새학기 새학년을 앞둔 귀한 이 겨울방학의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정수를 배우고 마음속에 새로 재편되는 주님의 질서를 경험하여 신앙의 답을 찾는 보석 같은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지난 28일에 열렸습니다. 각 분야 교육 전문가를 청빙하여 보다 심화적인 내용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원년을 맞이하는 2024년 첫 새가족 환영축제가 지난달 28일 주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열린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새가족 공부와 성장반 공부를 하며 교회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양한 공연 그리고 교역자님과 장로님의 인사에 이어 담임 목사님의 교회 비전과 신앙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한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김성구 목사님의 빛소망교회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달 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성도들께서 예배에 참여하여 교회 설립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빛소망교회가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열린신문 2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성경토바보기, 2024년도 교회학교 섬김조직도, 새해 말씀사경의 취재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주 바라봄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 바랍니다. 2월 추천 도서는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설 명절과 관련하여 6일과 13일의 화요 전도와 7일 수요 섬김 기도는 없습니다. 9일 금요 기도회는 진행되며 금요 테마 학교는 없습니다. 11일 주일에는 새신자 공부, 새가족 공부, 성장방 공부, 구역 및 순모임은 없으며 두산 벤처다임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설과 관련하여 열린 카페와 퓨리턴 도서관, 열린 서점은 9일과 10일은 휴무이며 11일 주일은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청년부 리더 수련회가 16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센터장 임명 안내입니다. 상담센터장에 최민영 권사가 임명됩니다. 퓨리턴 도서관 및 예빈 라이브러리에서 섬기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섬김 시간은 퓨리턴 도서관은 매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빈 라이브러리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스마트폰의 온라인 교인센터 앱과 교회 홈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종교인 과세법 시행으로 인하여 본인 이외의 이름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교회 청소는 청년부 일국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자녀 출산의 기쁨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6교구 이우찬 성도 최선영 성도의 가정에 사랑하는 이도와 아기를 주셨습니다. 도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길 기도 바랍니다. 작년 3교구 박진실 성도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6교구 최용분 집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 뉴스였습니다.